별 대표님, 우리 그 우리 마스터님 어떻게 되셨어요? 4위하고 있어요. 우와 대박인데? 예. 뉴욕 프로에서 4위면은 예. 와 올림피아 나가겠는데 이제? 역대 그 순위.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뉴욕 프로가 1등인데 말 그대로. 메이저 대회 중. 뉴욕 프로가 아놀드 1위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승점이 5등까지밖에 없는데 뉴욕 프로는만 10등까지 승점을 주니까. 원래 배경은 본인 사진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래야 잃어버려도 바로 찾아주지. 아! 어제도 얘기들 했듯이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하고 운동을 짧게 하는 게 펌핑감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웨이트만 2시간 반 했을 때보다 스트레칭 1시간 하고 웨이트 20분 했을 때가 펌핑감이 훨씬 좋아요. 그만큼 신경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신경, 근신경을 수축할 때만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완할 때가 더 그 감각기관이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운동 세트 사이에 스트레칭이 왜 중요하냐면 수축을 하고 나면은 근육이 장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바로 늘려버리면은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게 근육 상태는 손상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스터님 올 때 우리 다 그 쫑파티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 김준호 마스터님 올 때 쫑파티 다 준비해야 돼요. 네. 그래도 최고 성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카데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소속을 빛내준 건데. 그, 여러분들도 다 그 쫑파티 구상을 해야 돼요. 네. 워낙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못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마스터님은. 여기 덤벨 몇 킬로까지 있어? 머리 붙이고 턱 당기고 가슴을 크게 볼륨감을 내려면 허리를 띄우고 밀 때 가슴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를 깊게 팔 때는 반대로 치고 내려와서 여기가 시작이고 자 이거는 볼륨감을 위해서는 천천히 내렸다가 가슴을 쭉 들어주면서 업 여기로 들어서 업 그렇지 하나
후, 둘, 그렇지. 후, 셋, 호흡 천만, 후, 넷. 쭉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거는 이제 볼륨감을 위해서 들면서 미는 거. 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허리만 살짝 띄우면 돼. 등받침에서 허리만 살짝 띄워주면서 이거 끝났고 하나.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볼륨감을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모양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저는 내릴 때 스피드로 내릴 때 반대로 그럼 안에가 깊어지는 거죠. 커지는 방법은 허리를 띄워주면서 기타는 거죠. 아이고, 반대로. 끝나면 여기서 그냥. 이거는 커지기 위해서는 좀 넓게 잡고 들지 말고 내려갈 때. 다섯. 여섯. 일곱. 어깨 들지 말고. 여덟. 가슴 들어. 아홉. 하나 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 세트 더. 이게 가볍다고 해서 이제 뭐 보호대를 안 착용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부상이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재수예요. 재수. 재수가 없으면은 가벼운 걸로도 한 번 다치면은 병원 가면은 쉬라 그러고 오늘 운동은 쉴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 통증을 감수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완벽한 컨디션에서 운동하는 선수는 없어요. 운동하면서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건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잡아줘. 야, 영상 찍을까? 옷 이상한 거 입은 애들 끼어들지 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오케이, 던져. 아, 니콜라이. 세장. 잠깐만, 위치는 뭐야? 태용이는 감고 잉클라인 두 세트. 그 다음 마지막 덤벨 3세트 끝. 운동은 열심히 하거나 오래 하거나 이게 아니랬죠.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짧게 하고 끝내시는 거예요? 네. 원래는 짧게 하고 내일 또 하면 돼요. 왜 굳이 이거를 4일 주기로 기다렸다가 하냐? 오늘 부족한 부분 내일 다시 채우면 되는데 뭐하러 가슴을 100% 다 쓰냐 이거죠. 예전 같았으면 다 썼는데 올림피아 프로가 아닌 이상은 자주 건드려야 돼요. 우리는 건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한 부위가 끝나면 그 다음 시간까지 오려면은 4일을 기다려야 되고 사실 빨리빨리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뽑아줘야 돼 이거. 감고 나서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저기 피 안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예를 들어 뭐 본인이 할 때는 여기서 느낌이 좋다. 한 3세트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3세트 때 펌핑감이 좋다. 그럼 그때 5세트, 6세트 하는 게 더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세트만에 펌핑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두세 번만 더 해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아마 한 번에 오는 느낌이. 한 4세트 이후에 그때 펌핑감이 오기 시작했는데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열렸는데 또 다른 걸로 넘어가 버리면 또 이제 집중이 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세트 사이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버리니까. 무게 그대로지? 무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얘기했죠. 마찬가지 이것도 무겁게 하면 저도 똑같아요. 관절만 아파요. 펌핑감 들하고 근육이 쪼이는 맛이 없어요. 할 때 근육이 타들어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해줘. 야, 이씨, 그렇게 하면 힘이 같이 들어가냐. 한번 해야지. 5조부터 들어야지. 뒤에 들어가서. 아, 여기서? 자, 다음. 덤벨 프레스. 평 벤치 플랫을 갖다. 누엔 벤치 이거? 렉스 100파운드. 어느 쪽에 대해서? 머리가 이쪽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주야, 너 감을래? 아, 괜찮습니다. 감금 하나 사라고.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이게 가슴으로 안 가고 신경이 팔꿈치로 쏩니다. 사이드 쪽으로 밀어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드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덤벨 이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안에가 많이 먹는데 밖에서 흉곽을 먼저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 아래 라인을 먼저 만들게. 프레스는 그대로 밀고 또 나 옷이 좀 해줘. 옷이 옷이 뭐야? 어시스트요. 에이 로얄 때. 아, 이 누나야? 감싸줘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좀 더, 셋, 더 밀어야 돼. 바깥쪽으로 더 밀어. 다섯, 더 밀어, 더. 앞으로 나서. 앞으로. 일곱, 너무 걸리지 말고. 들어오긴 들어오되, 여덟, 어깨 안쪽까지만 안 들어오면 되고. 다음 세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와. 아.
운동을 이렇게 짧게 해도 돼요라고 하는데 짧게 해도 팔이 안 움직이는 정도가 돼. 너 가문하니까 뭐해? 팔 안 움직이는 거 표현하시더라고요. 일단 자기는 가슴 운동 뭐 40분, 1시간 한다. 같이 해서 15분 버틴 사람 못 봤어 사실. 그렇게 짧게 해도 되냐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정상이야.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는 건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야. 그럼 힘을 많이 비축했다는 거고 집중을 안 했다는 거. 관절에 힘은 남아있어도 근육에 힘이 남아있으면 되거든. 나중에 가면 이거보다 가볍게 하면 오히려 더 타들어가는 고통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날 끝나고 바로 세수 못해요. 이게 팔이 안 들어와가지고. 했던 코스가 두 번째 세트 때 이렇게 나와. 똑같은 중량으로 했는데도 다음 세트 때 전 세트의 횟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 다들 쉴 만큼 쉬고 다음 세트 들어가면 어떨 땐 한 개 더 할 때도 있고 똑같은 개수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절대 전 세트랑 같은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게 점점 힘이 빠져야 돼 이렇게. 지금 이거 하는 돈 많은데 결국 여기서 운동 끝. 이 친구 같은 경우 운동 끝. 여기서 가슴 혼자 할 때는 이거 10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 혼자 1시간 할 때보다 이렇게 더 힘들어야 돼. 15분이면 시간도 단축되고 근육한테 데미지도 전달을 잘 된 거고. 나는 별로 하지도 않는데 지금 땀이 이렇게 땀 오듯 비가 쏟아지잖아. 땀 오듯 비가 쏟아진다. 센스가 없잖아. 이런 애들이 진지충들이야. 앞을 가는 뭐 눈을 칠 수가 없어요 아들.
네. 다섯. 얼마나 더 먹어야 몸 망가지는 거야, 진짜. 그렇게 먹어도 망가지 생각을 안 하니까. 만드는 게 이 라인이에요. 여기 이 라인이 옆에 라인이 깊어져야지 이제 사이드 체스트 같은 동작을 잡을 때도 흉곽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흉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많은 이렇게 짜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밖으로 밀어서 이 흉곽 이 옆에 라인을 먼저 만들어야지 나중에 측면 포즈라든지 사이드 체스트를 잡았을 때 여기에 명암이 생겨요. 그렇게 바깥쪽부터 다듬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쥐어짜려고만 해. 흉곽이 없어요. 그러면 상체 프레임이 많이 죽어 보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볼륨감이 떨어져 보여요. 우리가 이제 피지크 선수들이나 스포츠 모델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슴에 볼륨감이 아니라 그냥 납작해가지고 그냥 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냥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볼륨감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잡으면서 커팅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운동할 때는 형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가면. 근데 다들 디테일이 먼저야. 분리시키려고. 그럼 나중에 형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일단 이 프레임, 이 실루엣 자체가 안 이쁘면 시선이 일단 안 가요. 사람이 심사를 하는데 한 20명의 선수가 쭈루룩 나오는데 언제 다 들여다봐요. 그 중에서 실루엣, 프레임이 있는 선수 먼저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제 디테일한 면을 보는 거지 다 한 20명이 쭈루룩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다 보진 않아요. 그렇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피지컬부터 보는 거죠. 피지컬. 그 사람의 체형을 먼저 보는 거죠. 과연, 네.
네가 이제 각이지. 흉 각을. 밖으로 안 밀면은 가슴이 이렇게 잘려서 안 이쁜데 오히려 이 흉 각이 넓어져야 돼. 여기를 다쳐야 돼. 이쪽이요? 여기를, 왜냐면은 가슴의 근육의 결이 이 겨드랑이 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발달된 사람들 보면 젖꼭지가 거의 밑으로 내려가서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저도 여기 있었어요. 앞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겨드랑이 쪽으로 결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을 다듬게 되면 젖꼭지가 여기 있던 게 이리로 빠져버리는 거죠.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이게 더 바깥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쪽으로. 보이시죠? 영상이 이상하게 간다. 젖꼭지를 만지는 게 나와. 그 다음 시간 날 때 위쪽을, 위쪽은 깊게 들어와야 돼, 무조건. 아래쪽은 깊게 들어오면 안 되고, 위쪽을 깊게 들어오는 거는 뭐 간단한 예로 뭐 레이즈 같은 경우는 모아서 뒤로 갈 때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빼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스트레칭다가 하나, 둘, 더 안으로 돌아야지. 앞에 사람 멱살을 잡듯이. 이걸 끝나고 나면 한두 세트 정도만. 뒤로 확 스트레칭을 해. 그 앞으로 밀어야 돼. 듣는 게 아니라 쭉 밀어. 그렇지. 이렇게. 한 발을 살짝 뒤로 빼서 살짝 누워서. 뒤로 살짝 더 기대서. 그렇지. 일단 카메라 보고 포즈 잡아. 뭐 사이드 체스트 좀 뭐든지. 이 가슴. 가슴이요? 살짝 부자인데. 가슴을 들어야죠. 오른쪽 가슴이다. 왜냐면 여기 침을 지게 했기 때문에 여기 가슴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숙이는 거. 이쪽을 더 보여주려고. 근데 이 여기 침을 만들었으면 여기를 들어버리는 게 더 커 보인단 말이야. 이쪽. 여기를 들어버리면 훨씬 커 보인다. 자, 가슴 운동을 이렇게 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또 비키니 프로 선수 운동을 하고 그 다음 어차피 짧게 하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여러분도 운동하는 걸 할게요. 10분간 휴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스트 할 때 네. 안쪽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슴을 들어주면 자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여기 바벨을 이걸로 잡아볼게요. 아, 저 여기 있네, 여기. 자, 누워볼게요. 잡아볼게요. 그렇게. 자, 내려갈게요. 자, 여기가 시작이에요. 하나에 치고 바로 내려오는 거야. 하나, 치고 또 바로 내려야 돼요. 자, 둘, 더 밀어야 돼, 더. 가슴이. 이렇게 올라온 게 보였다. 셋. 이건 좀 고급 기술인데. 넷. 올라왔다가 바로 내려오고 스톱. 다시 다섯. 치고 스톱. 여섯. 치고 스톱. 더 세게 쳐야 돼. 일곱. 치고 스톱. 자 이게 밑에서 내려왔을 때 힘 주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티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찢기는 느낌이 나고 나중에 가면은 탄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서른 개만 해볼게요. 시작. 치고 스톱. 더 밀어야 돼. 팔. 더 쭉. 더 팔꿈치 더 펴야 돼요. 여섯. 이게 덜컹 흔들려야 돼요. 일곱. 그렇지. 더 세게. 여덟. 스톱. 아홉. 스톱. 홀드. 열. 스톱. 하나. 스톱. 둘. 다음엔 안 되고. 셋. 스톱. 넷. 스톱. 다섯. 스톱. 여섯. 더 밀어야 돼. 일곱, 더 밀어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힘 들어가고 있어. 여덟. 스톱. 홀드. 아홉. 스톱. 홀드. 더 밀어야 돼. 열. 스톱. 자, 열 개만. 자, 하나. 쉬고 내려오고 스톱. 둘 더 세게 빵. 셋 더 세게 빵. 더 세게. 넷. 스톱. 다섯. 스톱. 여섯. 홀드. 일곱. 더미를. 자, 여덟. 아홉. 홀드. 열. 홀드. 바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대신에 끝까지 믿는 습관. 올라오다 말면 여기가 조여지다 말아요. 근데 오히려 안돼. 이게 테크닉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걸 좀 빠르게 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미 열어놨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방법. 아마 10kg도 아마 30개 하기 힘들 거예요. 이걸 하면 지금 빈발을 했는데도 여기는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깊이가 틀리거든요. 근데 한 5kg 정도로 30개씩 4세트만 해도 여기가 타면서 나중에 여기가 꼬맨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질문 없어?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가 족 같은 분위기로 편하게 얘기하시면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또 이 올림피아 차이나 비키니 준비 중인 선수 운동법을 또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고 다음 여러분들 운동 간단하게 짧게 짧게 할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네. 휴식. 고생.